기본 작업 1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1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 판매 현황에 도서 판매라는 파일을 가져오시는 거죠. 도서 판매 선택하시고 확인. 안쪽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이 도서 판매 현황입니다. 도서 판매 현황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주문 일자 더블 클릭,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 수량, 다음 도서명, 출판사를 오른쪽에 포함시킵니다. 주문 일자,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 수량, 도서명, 출판사.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셔서 2015년 9월 30일 이전입니다. 작거나 같다. 2015 9월 30일. 이면서 출판사 선택하셔서요. TNT가 아니다. 같지 않다. TNT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셔서 첫 번째 기준은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음 기준은 주문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음 누릅니다. 마침 누르셔서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는 범위로 변환하겠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메시지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발행 연도가 2009년도. 근데 아래쪽에 연도라고 입력은 되어 있지만 사실 수식 입력줄에 가면 2007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2015라고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셀 서식을 이용해서 연도라는 텍스트가 붙여져 있는 거고요. 발행 연도 2009 해당한 데이터를 2009년도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발행 연도 컨트롤 C A35셀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2009라고 입력하겠습니다. 2009이거나 그 다음 출판사가 영진입니다. 출판사가, 그래서 출판사와 영진을 컨트롤 V 하되 영진과 2009는 같은 행이 아니라 뭐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입력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문 수량에 대해서 필드명을 제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오타나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필드명을 복사해서 사용을 했고요. 발행 연도가 2009년도 이거나 그래서 다음에 다른 행에다가 출판사와 그 다음에 수량 그거나 같다 30 작거나 같다 100 문제에서 출판사가 영진이면서 주문 수량이 30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문 수량을 두 번 입력해서 같은 행에 넣으면 3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접수 번호와 주문처와 주문 수량과 그다음 판매 단가가 앞에 있어서요. 도서 코드와 저자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A39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다음 접수 번호, 주문처, 주문 수량, 그다음 도서 코드 앞에 판매 단가를 갖다 놓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단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주문 수량, 판매 단가, 도서 코드, 저자.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A2부터 K33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건 범위는 작성해 놓으셨던 A35부터 D37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39부터 F39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2009년도에 해당한 데이터는 사실 아까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영진이면서 판매 수량이 30부터 100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A3부터 드래그하셔가지고요, K33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수식은 행 번호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번호 equal 행의 번호가 홀수다. mo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가 될것 같고요. roll 함수를 사용하셔서요. 그냥 하셔도 되고 딱 특정 셀 하나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3 셀을 기준으로 A열에 있다라고만 바꿔주시고 그다음 이거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까?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로우 함수는 그냥 안에다가 인술 넣지 않으면요. 인술 넣지 않으면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주소 하나를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첫 번째 셀 하나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서식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채우기 3개 가셔서 연한 녹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한 녹색이 어떤 건가? 무늬 3개 가셔서 표준 3개 마우스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색상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한 녹색. 무늬 색은 아니고요. 배경 색에 오셔서 꼭 중요한 거는 무늬 색은 색상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색상명을. 그리고 실제로 배경 색에 오셔서 연한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3, 5, 7, 9 해서 홀수 행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도서명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명은 도서 코드의 맨 앞에 있는 알파벳과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 5에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해당한 데이터 찾을 거고요. 1, 2, 3, 4, 5 교차하는 부분에 도서명을 C3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가 인덱스가 보통 들어갑니다. 실제로 값을 찾을 범위는 B38부터 F41 영역에서 찾아서 표시를 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이제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행의 위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A가 1행, B가 2, C가 3, D가 1에, 4에 해당한다고 행의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바로, 도서 코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B3이 클릭이 안 되시면 왼쪽 화살표 키보드로 방향키로 이용하셔서 B3을 선택하고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가로 닫고요. 쉼표. 매치 함수 룩업 밸류의 값은 실제로 찾을 값인데 찾을 값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그다음 룩업 두 번째 어레이 범위는요. A38부터 A41 영역에서 아까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A38부터 A41의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알파벳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행의 위치 값을 구했습니다. 쉼표. 이제는 열의 위치 값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갖고 B3에서 오른쪽 한 글자만 넣으면 1이면 1열, 2면 2열, 3이면 3열이라고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닫고 인덱스 닫고 엔터 누르시면 도서명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A2셀, 아니 A2 도서 코드가 A이고요. 2면 두 번째 열, 그래서 HTM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된 도서명을 찾아갖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담당자가요, 김상두이면서 판매 단가가 2만 원 미만인 자료에 대해서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equal sum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제 화면이 좁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A3부터 A31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수식을 하나만 구할 거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값이 김상도와 같습니까? 라고 김상두 셀을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직접 김상두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판매 단가가 2만 원 미만입니다. 판매 단가가 있는 G3부터 G31까지 선택하고요. 그 값이 작다. 2만.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수식이 여러 꽤 복사하지 않으니까 절대참조 안 했고요. 절대참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H3부터 H31까지 선택하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 곱하기가 AND 역할이고요. 만족하다면 총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처를 C35셀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다 표시할 데이터는 주문처입니다. 인덱스 함수가 나왔으니까 equal index 가로 열고 주문처 전체를 넣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쓰실 거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행의 위치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맥스. 주문 수량이 있는 F3부터 F31까지 선택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 최댓값을 구했어요. 다시 한번 그 최댓값이 F3부터 F31 영역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F3부터 F31을 다시 넣어주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명지대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얼마였나? 봤더니 200이 가장 컸습니다. 200의 행의 데이터가 명지대라고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문 일자 월별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는 I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 또 if 함수도 사용하네요. if. 그다음 months가 필요하겠네요. 주문 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합니다. 수식을 하나만 구할 건 아니고요. 복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F4 절대참조. 가로 닫으면 months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H35 방향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그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그렇다면 쉼표. 저희는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총 금액이 입력된 H3부터 H31까지 선택하시고요. F4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십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그대로 먼저 입력하시는데요. publ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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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f 할인액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도서 코드와 총 금액을 입력받겠습니다. 오타가 없으면 end 펑션으로 문이 닫힐 거고요. if 도서 코드 맨 앞에 한 자리가 d이면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도서 코드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d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 할인액은 총 금액의 30%인데,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INT 가로 안에다가 총 금액 곱하기 30%는 0.3입니다. D가 아니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그냥 else, F 할인액은 int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총 금액의 20%, 0.2를 곱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예, 맞게 작성되어 있나 한번 실행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사용자 정의에 F 할인액을 선택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도서 코드와 총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급 실기에서는 기본 작업, 다시 1번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15점 문제였고요. 다음 기본 작업 2에서 고급 필터를 통해서 조건과 데이터 추출하는 문제 5점 문제 작업하셨고요. 그다음 조건부 서식, 홀수행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5점에서 총 25점의 문제와 계산 작업에서는 이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점수는 6점씩이어서 예, 요거 30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한 번만 작성하는 거라면 절대 참조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하셔가지고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